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살 수 있는 거주지입니다. 즉 주거인데요.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들의 이 주거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해서는 주거지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장기 입원 환자들 중 44.9%가 거주지가 없어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보증금 500만 원 미만인 곳에서 사는 사람이 47.9%, 월세 10만 원 미만이 51.8%입니다. 거주지가 있는 사람의 절반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강제 입원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의 지역사회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원주택이란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제도로 정신장애인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본인이 임대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나오려고 하면 거주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원화되다 보니 서비스가 연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주택이 사실 법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을 하고 누구에게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원주택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정신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꼭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법원이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하는 데 있어 새로운 편의 제공 장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평등권, 이 과연 영화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장애계와 법조계, 영화관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각자 특별한 기기들을 사용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안경이나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핸드폰을 좌석에 세워놓기도 합니다. 다른 관람객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기들은 전부 모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청각장애 당사자들은 이러한 기기들이 영화 관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영화 체험 전에 사실은 한국 영화 상영 사실은 상영관에 집 근처에 갔을 때는 자막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체험해 보니까 안경에 자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영화라도.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 영화를 취미로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 시연에는 시청각장애 당사자들이 영화 상영관을 상대로 낸 영화 관람권을 위한 편의 제공 청구 재판에서 특수안경, 자막 처리기 애플리케이션과 화면 해설 수신기 등에 대한 재판 관계자들의 현장 검증 뒤 당사자들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평등한 영화 관람권을 위한 보조기기가 마련돼 있지만 영화 상영관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문제로 영화 상영 업체들이 기기 마련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게 손익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영화관에게 비용만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어요.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이번 소송도 그런 날을 좀 앞당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관객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요즘.
여전히 누군가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객들이 모두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포용적 복지라는 국가적 패러다임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모습에 다소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하세인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인 일자리 1,000개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증가, 장애인 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체감하지 못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제들 장애인 그 기본법 여성 장애인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공약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누구 우리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0대 정책 과제가 나오면서 그게 훅 빠지면서 그래서 기대했던 그 심리들이 지금 현재 체감은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실망스러운 단계. 그 이외로 지난 8월 20일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된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농인을 위한 공식적인 수화 통역은 없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간과한 이런 현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과제가 과제로만 머물지 않을까 그 실효성을 심히 우려합니다. 반면 소통하려는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10년의 보수 정권과 지금의 이 정권의 변화는 분명하게 변화가 있다. 그런데 장관이 이렇게 와서 같이 조문도 하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주간 장애인들에 대해서 위로와 조문을 한다라는 이런 발언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같은 방향이다. 방향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의 문제에서는 많이 변했고 그 소통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체감도는 좀 굉장히 많이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소통의 노력은 있지만 장애계는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법률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천된 상황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안마사들이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합헌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의료법 82조에는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 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안마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이와 같은 법적 제도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돼 안마사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합헌으로 판결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안마사 자격 제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으로 인해 우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 제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을 즉각 기각하여 우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하라. 이에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헌법에 명시된 그 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각장애인들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권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짓밟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한편 안마사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안마사 제도를 지키기 위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하는 2017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마라토너들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출발선에 선 사람들은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한 2017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가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슈퍼블루 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확산 또 장애인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고. 대회에는 6,500여 명의 참가자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나경원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명예회장, 홍명보 홍보대사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5km 슈퍼블루 코스와 10km 코스, 하프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지친 와중에도 대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번 마라톤 대회가 경쟁을 떠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점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달리면서 많이 마주쳤는데 굉장히 되게 뜻깊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런 행사가 진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걷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한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아시아 최초 지적 발달장애인 농구 리그가 출범했습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달여간 성남과 군포에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13개 팀이 참가한 지적 발달장애인 농구 리그는 권역별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돼 오는 12월 1, 2위 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리그는 성남시 경기도장애인 농구협회가 주최하고 성남시 한마음복지관과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최합니다. 한편 복지TV는 이번 리그를 복지TV 뉴스와 인터넷 신문인 웰페어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경기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이른바 무릎 호소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었는데요.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가을 운동회를 가졌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운동장을 힘차게 뛰어온 친구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여학생. 잠시 주저하는가 싶더니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애물을 폴짝폴짝 뛰어넘습니다. 평범한 가을 운동회처럼 보이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조금 특별합니다. 서울 시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17개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우러진 체육대회입니다. 저희보다 좀 더 불편하고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맞춰주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남들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는. 몸이 불편해 운동을 즐길 수 없었던 학생들은 참여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같이 하면 좋고 축구 같은 경기하면 돼요.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종목과 규칙을 조정했고 평소에도 통합 스포츠 클럽이란 동아리로 구분 없이 어울립니다.
몸이 불편하다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뭐 활동을 뭐 구분 짓는 것보다 함께 하면서 오히려 더 즐기고 재밌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뭐 인성적인 효과까지도. 서울시 교육청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스포츠 클럽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12일 우리 국악 전수회 달빛이 예술단이 아름다운 국악 문화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계절을 맞아 달빛이 예술단의 국악 공연 재능 나눔을 통해 장애인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연은 복지관 이용인들과 지역주민 약 1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가야금 병창, 대금 연주, 경기민요 등 흥겨운 국악 연주와 주옥 같은 소리가 어우러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달빛이 예술단은 우리의 전통 국악을 널리 알리고자 모인 비영리 봉사단체로 지역사회에서의 재능 나눔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이번 달 28일 성인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제3회 두근두근 하상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모두 발달장애인 당사자 페스티벌 준비위원회인 하상춤추는 팔방미인에서 하게 됩니다. 10월 할로윈데이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접해보지 못했던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일탈감과 색다른 재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은 성인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신청은 이번 달 20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오후 2시 접수를 시작으로 3시부터 1부 오프닝과 댄스 타임, 2부 댄스 경영대회, 3부 다함께 댄스 타임으로 진행됩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성인발달장애인 당사자 준비위원회인 하상춤추는 팔방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성장에 무게를 두었으며 할로윈데이 축제를 통해 성인발달장애인도 이색적인 문화경험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회장인 2017 바람개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축제는 음악공연, 함께가요제, 먹거리 부스, 바자회, 체험부스,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뤄집니다. 음악공연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의 지원으로 지평소리랑, 강상 오카리나, 양평나비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함께가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협력으로 진행된 양평장애인들의 소원성취 프로젝트 소원을 말해봐 전달식도 진행돼 지역의 장애인에게 가족여행 지원, 의료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의 소원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유관기관과 장애인 재능기부 참여자들이 함께했으며 바람개비 만들기, 장애인식 개선 퀴즈, 유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참여로 바자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바자회 상품은 80에서 9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수익금은 양평의 저소득 장애인들의 사례지원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070-4459-537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이달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46회 RI 코리아 재활대회를 개막합니다. 대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23일까지 재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국진보리 월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보다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옛 충북 최고 자리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센터를 통해 다문화 학생과 탈북가정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의령군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매년 열리는 제44회 한인축제를 통해 의령제전의 의병 출정식을 선보였습니다. 의령군은 이번 축제 참여를 통해 미주 한인사회에 호국정신 나라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가 순천 시민의 날을 기념해 제35회 팔마 시민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음악회 등이 열렸으며 특히 순천시를 위해 애쓴 순천 시민들에 대한 순천 시민회상 수여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진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진입니다. 얼마 전 이 코너를 통해서 독감과 감기의 차이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독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폐렴이 합병증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미리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아이를 돌봐드리는 50대에서 60대가 참 많잖아요?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예방주사가 아니라서 주사를 안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독감을 옮기지 않으려면 돌보는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는 수밖에 없겠죠.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임산부나 만성질환자들 또한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독감에 걸릴 위험이 크거든요. 주변에 임산부가 있거나 병에 걸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면 잊지 말고 꼭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아시아 최초 지적발달장애인 농구리그가 개막했는데요. 오는 12월 초까지 성남과 군포에서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저희 복지TV도 이번 리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 소식을 전할 텐데요.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도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